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모고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더 깊은 화학 개념 플러스 유형 편으로 만났었고요. 개념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했었고,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 개념에 대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파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 더 깊은 화학 킬러 특강이 있었죠. 개념 편에서 킬러를 우리가 함께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더 최종적으로 내가 패턴화된 일관화된 풀이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점검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 더 깊은 화학 모의고사 특강을 준비했어요. 자, 이 모의고 특강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함께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고 특강은 3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1회분에선 평가원 기출 문항, 20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처음 이 문항을 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먼저 출력해서 풀어보신 다음에요.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구나. 그리고, 아, 결국엔 이 자료를 묻기 위한 거였구나. 아,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동일한 문항이었구나. 등등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 모의고 특강 1회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개념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념을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은 난도 있는 문항으로 평가 문항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 킬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에 대한 최종 점검이 되신 분들은 모고 특강 2회, 3회 분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20 문항이고요. 자작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어라는 신유형까지 선생님이 고퀄의 문항으로 제공해 드리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2, 3회는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28분 동안 시간을 먼저 주시고 내가 어디까지 풀어냈는지에 대한 자신의 점검까지 내가 왜 28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까지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물론 이때 선생님 꼭 제가 여기서 이 1번과 2번에 해당한 걸 듣지 못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본인이 개념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1, 2, 3회 분으로 바로 가시는 것도 무관하실 거예요. 다만 문제를 푸시고요.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쌤이 꼭 당부를 드릴게요.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때 자기 반성이 없으시면 안 돼요. 나이 문제 풀었어, 풀수 있어 라고 해서 그걸 안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왜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어? 뭐지? 라는 소위 멘탈이 나가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아, 이걸 묻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이 걸렸구나. 라는 게 반드시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내가 분명히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기자 성질이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하는 반성도 있어야 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다시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1번, 2번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오늘의 화학부터 쭉 함께 해온 학생들이라면 철저히 28분 시간을 지키면서 본인을 확인을 하시고 해설 강의로 자기 반성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고3 학생들, 그리고 2020 수능을 대비한 N수생들까지 필수적인 강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고요. 고퀄의 문항을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 문제를 풀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28분 시간 꼭 좀 지켜달라는 당부는 드릴게요. 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해설 강의를 듣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모의고 특강 1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